예, 한동안 마스크 수급 부족 때문에 우리가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공적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의 연수구예요. 이 고남석 연수구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수 고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전에도 다른 지자체 중에 이제 그 마스크를 좀 확보를 해서 무료로 네. 나눠주는 경우는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는 좀 다르네요. 마스크를 네. 직접 생산하신다고요? 네. 이 오늘이 이제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된 게 지금 54일 차입니다. 네. 이제 이 기간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약국마다 공적 마스크 구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지원해 줘야 될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서 발을 동동 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번에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과 주민분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네네.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보자. 네. 그러면 이 취약계층에게 줘야 될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관내 기업을 찾았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거나 그랬더니 저희 송도국제도시에 삼성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에게 협력을 부탁했더니 그다음 자기네가 클린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바이오와 관련해서 가진 기술을 네네. 자기들이 직접 책임지고 한번 설계하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전국 최초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공적 마스크를 만들어보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특별교부금 오늘 5억 4천만 원 이 설비 만들고 네. 또 자동화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오늘 결정이 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삼성바이오의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KF 등급이 80, 94일은 보건용 마스크를 네. 직접 생산해서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을 위해서 비축해주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네. 이웃 미추홀이나 또 동구 이런 데도 옹진군까지 같이 이거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교부금이 이제 마중물이 됐고 또 이제 네. 연수구에 훌륭한 기업이 있어서 또 믿음직하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아이디어도 참 좋았고요. 구청장님. 그럼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지나간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감염병이 있을 수 있고 또 미세먼지는 또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요새 미세먼지가 덜해졌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 미세먼지가 없겠지만 또 코로나가 가고 나면 미세먼지가 또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국에서 예. 생산 과정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미세먼지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생활 필수품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보고 네. 이거를 차단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저희가 제작해서 선진행정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일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민관이 협력했다. 상호 네. 협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스크를 이제 직접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상가 건물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9월쯤에는 시제품이 나와서 주민들께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새로 그 공장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네. 저희가 그 갖고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지에 한 10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네. 여기에 이제 공장을 넣고 기계 구입하고 네. 이 또 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이 승인을 받는 부분이 우리 주민분들의 호흡 숨쉬기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이 절차 과정들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삼성바이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식약처 이런 인허가 관계들을 네. 자문하고 또 실제 가서
본인들이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공장 부지와 기계 구입에 필요한 예산 네. 그리고 그런 기술력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바이오가 책임지고 또 이렇게 해서 생산된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다가 연결을 해서 아. 사회적 기업에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아. 일자리 창출에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네.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착한 마스크가 되겠네요. 그런데 네, 정말 취약계층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뭐 사실상 한 개에 1,500원이라고 해도 이게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요일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네. 이제 이 마스크가 만들어진다면 생산이 된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생산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네. 이제 장비를 그 삼성바이오의 기술 자문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해서 구입하고 하는데 한 두세 달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또 식약처 이 부분에 승인받는 과정이 또 걸리고 해서 네. 지금 예정으로는 9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에 네.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공급이 취약계층으로의 무료로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간 한 10만 장 이상을 그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네. 취약계층, 그 또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생산하게 되면, 연간 한 400만 장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풀로 네. 돌릴 때. 네네. 네. 이 중에서 한 100만 장은 그 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들을 대비하는 아, 비축에 그 비축물로 하고요. 네. 또 이제 생산된 부분들은 취약계층 먼저 하고, 네. 또 필요한 경우는 이런 심각 단계 있을 때는 전 주민에게 배부하는 아, 형태로 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요. 예. 이제 한 장 뭐 이렇게 해서 각 나눠주려면 40만 장이 필요로 하는데 네. 이게 중국산 덴탈 아주 그 싼 것도 이게 이 시기에 막 돈이 어려웠어요. 올라가니까 예, 예. 5억씩이나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아. 장비 들어가는 게 5억 만들면 네. 그래서 이건 뭐냐 고기 잡는 법을 배우자. 그냥 고기만 계속 대줄 게 아니고 네. 고기를 잡는 방법을 해서 마스크를 생산하자. 이게 이번에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생산이 돼서 이제 공정 마스크가 우선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이건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류가 그 코로나 앞에서 평등하고 혼자 극복할 수 없다는 연대성을 더 보여준 인간성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그리고 또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코로나19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한민국의 이 우수한 모범 사례를 전 인류가 함께 코로나19를 없앨 때까지 같이 우리가 모범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함께.